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잘생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온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? 그거는 거의 뭐 그거야, 그거. 어, 거의 뭐 그거야. 취했냐고? 난 취했냐는 질문은 솔직히 거의 뭐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봐. 술 냄새 난다고? 아, 그럼 취했나 봐. 어, 나 엄마가 더 좋아. 아, 채팅성도 웬일이냐. 야, 감격적이긴 해, 지금. 이거 무슨 일이야, 친구들? 진심 돈가스로다가.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채팅 한 두 개 정도 읽고 나 혼자 한 말 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이 좀 많네? 좀 적응이 안 돼! 야, 어제 호스팅 효과가 이렇게 크다고? 난 그럼 너무 감사한데? 아,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늘 기대치를 정말 낮춰놨어. 야, 영둥아, 너 어제 X마 4,000명 왔다고 오늘 방송 4,000명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. 너 오늘 시청자 10명 들어온다 생각하고 방송 켜. 어, 너 기대하지 마 하고 방송 켰거든?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? 광대가 또 올라가고 있다고? 아니야 광대 내려. 내일 너대로 방송 열심히 해. 어, 이 생각으로 나 이제 일어났지. 어, 그래, 일어났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술자리가 있어서 술 먹는데, 사실 원래 술자리 같은 경우에 나는 밤새고 먹어. 자, 원래 영둥이 지금 주도해갖고 술 먹으면서 다음날 첫차 타고 가자고 사람들 꼬시고 있어. 오늘 같은 경우에는, 아, 여러분들, 제가 오늘 막차가 이제 10분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옷 갈아입고 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나 이거 처음이야, 처음! 이거 진짜 막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이야! 여러분들, 저 오늘 막차 있어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고 진짜 2호선 타고 진짜 강변역으로 진짜 타고 왔어. 왜? 오늘 방송하고 싶어서. 이거 진짜 주접이 아니라 진심이야. 아니, 나 진짜 나 방송 너무, 여러분 진짜 그 술 먹고 다음날 똥 뒤지게 마려울 때 있어. 그 미성년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. 근데 미성년자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 몇 분 계시겠지? 그런 그 똥 진짜 참기 직전, 이거 참는다고? 싶을 정도로 오늘 술 참고 방송 왔어요, 진짜. 어, 오늘 술 먹는 거 진짜 터지기 직전에 방송 키려고 날아왔어, 진짜. 진짜 날아왔어, 진심. 심지어 오늘 원래 같았으면 택시 탔는데 돈 아끼고 열심히 방송하기 위해서 에어팟도 없는데 지하철 타고 왔어. 나 에어팟 없으면 택시 타거든? 나 에어팟 없으면은 원래 마스크 끼고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딱 그 얘기해. 에어팟 없이 지하철? 아, 근데 그거 알지, 진짜. 근데 에어팟 없이 지하철 타는 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신발 벗고 비행기 타는? 거의 뭐 팬티 안 입고. 이 얘기 왜 나왔지? 어, 이제 내가 만약 좀 취한 상태면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하는 고정 멘트가 있어. 자, 다들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랑 좀 어색하게 택시를 타고 간다. 자, 첫 번째 택시 꿀팁, 진짜 이거 이 한마디 꺼내면은 택시 기사님들 진짜 방언 터져. 여러분, 방언이 뭔 줄 알아요? 나도 몰라. 근데 방언이 터져, 진짜. 일단 첫 번째로, 기사님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운영이 좀 힘드시지 않나요? 약간 이런 코비드-19에 대해서,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꺼내잖아? 기사님들 진짜! 아, 진짜로! 요즘에! 아, 진짜 요즘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요즘 좀 힘들어요, 이러면서 이제 말씀 꺼내시거든? 어, 사회적 이슈. 어, 진짜 그때 위드 코로나 했을 당시에, 어, 기사님 요즘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손님들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? 이러면은, 아니요, 요즘 카카오 택시로 하면은 뭐 자동으로 선택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씀하셔. 그럼 난 그거 정말 열심히 듣고 공감을 해.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고 말씀하다 보면은, 벌써 도착했다고요? 기사님, 저는 기사님이랑 두 시간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기사님, 저는 술 먹으러 가겠습니다, 이러고 이제 카드 띡,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결제하고 나오는 거야. 진짜 에어팟이 필요 없어. 그 기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, 어, 한 시간 거리? 아니, 강릉 여행? 아니,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것까지 바로 직행이야. 진짜로 이걸 투수가 어떻게 하냐고? 아니야 진짜로 내가 리액션 하는 거 단 한 개도 없어. 기사님이 이제, 아,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? 그러면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요? 이러면, 미국 로스앤젤레스요? 휘바 한 4박 5일 걸릴 텐데요? 그러면, 아, 괜찮습니다. 근데 기사님 혹시 요즘 코로나 그 거리두기, 어, 위드 코로나 풀리면서 좀 괜찮아지시지 않았나? 이러면, 아, 근데 그게 요즘 도착했습니다, 이러고 그냥 로스앤젤레스 도착. 아, 진짜야. 근데 이거 기사님들, 어, 기사님들 그 속내 그 끌어있는 이걸 꺼내드려야 돼. 택시 기사님들이 깜빡이 안 켜고 운전하고 괜히 우리 타 있는데도 막, 아, 저 씹스 막, 아, 저 새끼 운전을 뭐 이러시잖아. 이거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이 속내에 끌어있는 그 문제들, 우리가 그거를 꺼내드려야 돼, 진짜로. 이거 꺼내면 욕 안 해, 진짜. 절대 욕 안 하셔. 속에 뭐가 많으셔서 그래, 진짜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간 토닥토닥 살짝 건드리면서 슉슉슉슉 꺼내드리면은, 그런 기사님들 중에 내가
깜빡이 키면서 욕하는 기사님 본 적 한 번도 없어. 진짜 기사님분들도 싸요. 그럼 나도 차 끌고 서울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택시 기사님들 조금 좀 그래. 어 막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갔다 그냥 뭐 거의 국도에서 드립을 해 진짜로 1차선 2차선. 근데 난 이해해.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뭐야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아니 그게 아니야. 어 그 인과응보야. 인과응보야. 기사님들도 싸여서 다 그냥 해버리는 겨. 근데 우리가 베푼다? 기사님들도 안전운전 행복한 운전, 여러분들도 행복한 운전 되시는 좋은 밤 1월 17일 월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. 야 영수야 너는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지 않냐? 뭐가 많아 씨. 누가 많아 씨. 난 진짜 이 얘기 들으면은 아직도 화나. 그냥 진짜 아직도 화나. 본인만 모르는, 아니 본인만 모를 수가 없어. 그거는 진짜 말도 안, 야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잘생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온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? 그거는 거의 뭐 그거야. 그거 거의 뭐 그거야. 뭐 말하려는데 거의 뭐 그거래.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? 말이 안 되는 소리야. 그냥 뭐 누구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? 너무 잘생겼다. 헐 잘생겼어 이러는데 모른다? 그건 겸손한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. 겸손. 아 너무 잘생겼어요.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. 아, 알아 그만해 그만해. 아 지겨워 이거야 진짜로. 영숙님이 그러셨냐고요? 아니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.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 여자친구 있어서 오늘 방송 못 켰지. 아무튼 내가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뭐였.. 아,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잘생긴 애들 이야기 하고 있었지? 빨리 글쓴이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 문과 친구들. 아 여자가 없다? 나 여자 왜 없지? 잠깐만 왜 없어? 나 여자친구 왜 없냐? 잠깐만 나 진짜 없어 근데. 왜 없지? 잠깐만 여자친구 없는 이유 근데 몰라. 왜 없냐? 씨. 왜 없지 진짜? 여러분들 남자는 자신감이지만 붙어야 되는 한마디가 또 있어. 남자는 자신감과 정말 빠른 눈치가 필요해. 자신감은 중요해.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감 있게 뭔가 하는 건 중요해. 근데 눈치가 없다? 진짜 그냥 상상만 해도 짜증나. 나는 유일하게 난 정말 모든 사람 난 100명 중 103명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거든? 근데 유일하게 안 좋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 그리고 남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. 어떤 자리에서 자기 때문에 남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눈치가 너무 없어.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 드립을 칠 때가 아니야 영둥아. 할 정도로 드립을 이상할 때 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쳐 자기가 재밌는 줄 알고 그럼 내가 눈치를 보게 돼. 이 새끼 이렇게 재미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지? 이거 진짜 거의 뭐 수학 2? 아니 그 수능? 수학? 아니? 진짜 이건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야. 이거는 우리 지금 투수분들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야.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거기서 눈치 없는 드립을 쳐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 나도 해결 못해. 그냥 지구 멸망해 진짜. 아까 술 먹었던 형님 친구 이름이 지구래. 그 형까지 같이 해서 지구 멸망해 진짜로.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? 괜찮아.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어. 술 먹으면서 야야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. 야 먹어 야야 괜찮아 야 짠해 이러면서 눈치 안 보게 할 수 있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내가 짠해 이러면 괜히 더 나서가지고 야 그래 짠해 이러면서 짠해가지고 막 먹다가 혼자 취해가지고 이상한 들이치다가 사고쳐 막 그냥 분위기가 그냥 곱창에 이어서 그냥 막창 나 진짜로. 메이플 스토리로 이어가지고 삼지창까지 나 진짜 분위기가. 즐기다 보면 어느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.